오순절 묵상 4일째입니다.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에 나타나신 사건도 있었지만, 그러나 제자들이 마리아의 그 부활 이 사건까지 목격한 사실까지 믿지 못합니다.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나타나신 행보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, 열두 제자는 아니고 세컨 그룹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. 약 한 12km 정도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를 같이 나눕니다. 뭐 아주 자세한 얘기들이 진행되어졌고, 또 주님께서도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셨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두 제자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.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이 제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이었던 거겠죠. 그러다가 이제 엠마오에 도착합니다.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식사를 나누게 되었는데,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보면 누가복음 24장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, 근데 그때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을 알아보게 된 거죠.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, 그 기가 막힌 사건을 딱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집니다.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.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. 떡을 같이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아볼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. 이게 알아볼 때까지 기다리셨다. 알아보시니까 이제 그 자리를 떠나신 거죠. 저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동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.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설득하시고.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개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를 기다리신 거죠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준비되었던 어느 시점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놀라운 폭발적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사건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. 오늘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자 했던 의미도 여기 있는 겁니다. 알아볼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.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. 주님은 끝까지 이렇게 설득하시지만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, 또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. 이 부분이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오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의 문제점들을 좀 돌아보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분명히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. 알아볼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다. 참 멋있는 주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.